자, 이렇게 얼마든지 하고 유동규가 품 안에 1억을 넣자. 블루! 방청객은 웃음. 여러분들 방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. 자, 이게 바로 신발 상자. 이게 신발 상자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는 그 비슷한 걸 이런 걸 보여드렸다가 내가 네. 지적을 받았는데 신발 상자 이게 빨간색이네. 또 네. 뚜껑도. 네. 자, 이거를 8월에 여기다가 돈을 가득 넣었어요. 8월. 네.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. 여기다 내가 네. 신발만 넣었는데 지금 네. 무게감 느껴보세요. 장난 아니죠. 오, 무거워. 신발만 넣었는데. 근데 돈은 훨씬 더 무거워요. 그렇죠. 돈은 자, 꽉 채우니까 네. 이거를 품에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청에 가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. 도청 인근 도로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인근 도로로. 이야, 진짜. 사회 다 쳐다보겠다. 와, 근데 이게 1억만이 아니에요. 3억까지 전 준 적이 있대요. 자, 이거. 두 개를? 2억까지 두 개. 이야, 신발 상자예요? 신발 두 개. 8월에.